할렐루야. 서울 홍성교회 3부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시는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유일하신 구원의 능력 되시는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우리 안에 일상의 평범함과 예배함의 기쁨과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 찬양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허건영, 미네림, 허지영 자매, 예,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송출해 주십시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었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일 겁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비유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해석이 포함된 비유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순으로 큐티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3월 한 달의 큐티 본문의 말씀인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예수님의 교훈들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편이죠. 예컨대 다른 복음서에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산상순의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천국에 대한 교훈을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언뜻 보면 표면적으로 조금은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는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 같고 또 35절을 보면 뭔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이 두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서 또 초자연적인 이적 앞에서 그것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순수함으로 그것을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게 이 후자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애초부터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구약의 일부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 교훈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그것을 곡해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양적인 안목을 지닌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다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꼬리를 잡지 못하도록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바로 그러한 맥락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행해졌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등장합니다.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나오죠.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복음은 그대로이지만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15절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당장 줍지 않는 한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거나 본문의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날아가는 새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될 게 분명합니다.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러게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배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길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신뢰하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 바로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신의 주장과 의의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들으려 할까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 자체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주어져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분석적이고 비평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길가에 방치된 씨앗이 새들에게 금세 먹혀버리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그 어떤 경로를 통하여 그런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또한 16절과 17절을 보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길가의 경우는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금방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균형 잡힌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이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그래프의 흐름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좋을 때는 너무나 좋다가도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되면 심각하게 그 신앙과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17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박해라는 건 신앙생활을 인하여서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순탄하고 좋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형편이 좋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입에서 찬양을 흥얼거리게 될 것이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믿음도 신앙도 점점 단단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믿음과 신앙이 건강한 것인지 건강하지 못한 것인지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쉽지 않겠지만 잠시나마 미소 지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인 것이죠. 또 시련과 고난 앞에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뚫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담대함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까지 2주째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기에는 교육자분들 몇 분밖에 안 계시지만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청년들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면 지금 이 순간 유튜브에 좋아요를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있는지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숫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죠. 코로나 우울증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겪게 되는 두려움이나 염려, 우울한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한다면,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면, 물론 지금 이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어둠의 때, 상실과 고통의 때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때가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최적의 때이기도 하죠. 내 마음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쉽게 무너져버리고 흔들리는 돌밭과도 같은 마음은 아니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물론 잘 개간된 밭에다가 씨를 뿌리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농부가 실수로 가시떨기에다가 씨앗을 떨어뜨릴 때도 있죠. 그럼 결국 가시떨기 안에 떨어진 식물들도 잘 개간된 밭에 떨어진 식물들과 같이 처음에는 엇비슷하게 자라긴 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시떨기의 그늘과 부족한 양분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길가와 돌밭의 경우는 싹을 내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와, 그리고 싹을 내긴 하지만 금세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경우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유혹이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죠.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시떨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 그리고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대다수의 청년들이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문제에 걸려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도 마음이 조금은 어려워도 우리는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게 분명하죠. 또 마음이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또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 믿음과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욕심과 욕망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그 평강을 향한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문제들과 세상의 염려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마음을 지켜내기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만 두고 보아도 우리 마음이 참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나게 될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질병이라는 점이 우리 마음을 더 깊은 어둠과 두려움 속에 가두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연락해서 저에게 말합니다. 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나도 그러고 싶다고, 꼭 그렇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희망적인 말로 위로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곤 있지만, 실제적인 제 안의 솔직한 마음은요, 두렵고 많은 염려가 됩니다. 3월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똑같으면 어쩌나, 4월, 5월에도 비근하면 어쩌나, 말씀 사경에도 우리 하지 못했는데 여름 수련회도 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부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그런 평강의 마음을 자꾸만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물론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야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만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라면 먼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인생의 전반적인 태도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재물의 유혹을 피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한 장의 마스크라도 더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마스크 구매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소식들을 매체를 통해서 전에 들었을 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소식들을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이겁니다. 나도 저 줄에 가서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집에도 마스크가 몇 장 없는데 나도 저기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마스크 하나 살 수가 없는 소외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장애인분들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도 그걸 알아도 쉽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분들이죠. 지난 토요일에 한 성도님의 기증으로 인해서 청년 사랑방이 사랑의 택배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독거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해서 많지는 않아도 우리 작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몇몇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긴 한데 사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경로를 알아도 쉽게 살 수가 없는, 나아갈 수가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청년들이 좋은 기회가 되어서 사랑과 섬김을 베풀고 오긴 했지만 사실 지금 이러한 시국에서는 연약한 자들의 안위를 염려하기보다 나의 안위를 염려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본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9절을 보면 우리 믿음과 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또한 기타 욕심을 들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기타 욕심을 향락이라고 말씀하죠. 예컨대 방탕함이나 술 취함 그리고 간음과도 같은 이 세상적인 정욕에 우리 마음을 빼앗게 되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가시떨기가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도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2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방 원들과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SNS를 통해서 우리가 힘써 교제를 나누고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함께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여서 나누는 그런 예배와 교제보다는 은혜의 밀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의 분량에 공백이 생기는 것 같으면 그 빈자리를 집요하게 파고들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매주 교회에 나와야만 했는데 맡겨져 어떤 봉사와 섬김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와야 됐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진 않으셨습니까? 사랑방 모임에 나가서 내가 뭐라도 나누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주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봐야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죠.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 등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교회 나갈 수 없고 지체들과 함께 만날 수가 없으니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점검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경로가 없죠. 이미 환경적인 요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세상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 쉽게 흔들리고 깨어져 버린다면, 세상의 향락을 즐기기로 뜻을 정한다면, 지금은 오늘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지나면 예배마저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비율은 열매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실하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재형이라는 시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이 모두 현재의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적용해보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고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아올 수 있다면, 예배가 지금은 굉장히 어색하겠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생겨난 자유와 시간 때문에 방탕함으로, 나태함으로, 거룩하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 한 해 우리 청년 공동체 주제 말씀이죠. Back to the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내 경건의 생활의 기초와 기본을 다시 한번 탄탄하게 세워가고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볼 수 있다면, 그런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결실의 열매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종류의 마음 상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니라 부드러운 땅,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비유가 예수님의 설명과 함께 거기에 따른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눈과 귀를 지닌 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있다고 했죠.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그 의미가 가려지지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더욱더 밝히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가장 힘든 일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성경 공부를 지속하는 것이다. 사단은 언제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일들로 주의를 흐트러뜨릴 것이다. 하다못해 정리되지 않은 창문의 블라인드라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만나서 교제 나눌 수 없는 지금 이때가
사단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때요 최적의 타이밍인 것이죠. 그 공격과 유혹은 더 집요하고 다양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2시 예배 가운데 나오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방해와 유혹과 공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예배하고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뜻을 정할 때 주변의 상황과 정황까지도 하나님이 정돈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주중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경건의 생활을 훈련하십시오. 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사랑방 모임도 힘써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좋은 땅으로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실과 고통의 때이긴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결실의 열매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가 아니라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런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또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없는 지금 이때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감으로 내게 주어진 소중한 현재의 시간들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결실의 은혜와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우울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때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청년공동체의 임원들이 전하는 광고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거하며 기쁨 넘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예배가 재개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결정되므로 추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예배 사용 방법 및 시간은 나눠드린 슬기로운 예배 생활 코로나19 Q&A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현재 백투더베이직 캠페인 중에 1탄인 백투더바이블 말씀 나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 속 말씀 묵상 생활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안내드린 바와 같이 사랑방 안에서 순서에 따라서 그날은 말씀 구절을 감동대로 자유롭게 나눠봅니다. 인스타그램에 예쁜 손글씨로 업로드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홍성 청년부 인스타그램이 이번 계기로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더라도 안내드린 주소로 들어오시면 게시물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또한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많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들이 올라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새롭게 바뀐 청년부 공식 큐티책인 순회 캡처본과 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하루하루 큐티를 하시면서 성령님의 공급하심과 기쁨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로고 공모전을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여 방법과 관련된 양식이 준비되면 모바일로 빠른 시일 안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 넘치고 재미있는 청년부만의 로고를 만들기 위해 함께 재미있게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가 자꾸만 그립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고 슬픈 소식들과 아픈 사람들이 없기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슬픈 소식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편하게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광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상황이 계속 좋지 않지만 오늘 말씀과도 같이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하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여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부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어서 상실과 고통의 때에 더 충만한 결실의 은혜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